안녕하세요. 윤쌤, 윤정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러스트 세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꾼 다음에 시험의 기본 사이즈인 100mm와 높이 80mm를 지정하겠습니다. 색상은 CMYK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제는 바로 이 예제입니다. 파일의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가져왔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 놓은 상태에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오브젝트에서 잠금 선택물을 이용해서 잠궈 보겠습니다. 먼저 눈금자를 꺼내 보겠습니다. Ctrl R 키를 누르면 되고요.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0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눈금자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중심을 맞춰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눈금자는 다시 클릭해서 이동하면 이동이 되고요. 더 이상 이동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잠그기를 누르면 선택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미지와 안내선을 모두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 얼굴만 그려볼게요.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줍니다. 저는 일단은 테두리만 그려줄게요. 색깔을 나중에 칠해야 하니까. 그리고 눈은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얘는 어차피 흰색이 채워지니까 무슨 색깔인지 아니까 흰색을 넣을게요. 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중앙에 있고자 하신다면 모두 선택하시고 상단의 정렬에서 가운데 세로 정렬을 한 번씩 해주시면 조금 더 예뻐질 거예요. 근데 흰자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시고 만들어진 애는 이왕이면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밑에 게 약간 회전해야 되겠네요. 회전하시고 만약에 선택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면 색깔이 투명할 때는 이 안쪽을 클릭하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패스 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면에 색이 칠해져 있다면 당연히 가운데 눌러도 되겠죠. 복사는 Alt 눌러놓은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됐고요. 위에 있는 귀도 만들겠습니다. 귀도 보시면 동일한 두 개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모양만 복사를 해놓고 색깔은 각각 칠해보겠습니다. 만들어지는 애는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 회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원 부분, 코 부분은 다시 원을 그려서 사실 크게 그려도 괜찮아요. 크게 그린 상태에서 나중에 비율 맞춰서 줄이면 되니까요. 삼각형이 사실은 모서리가 둥글긴 하지만 우리가 모서리 둥글게 하는 건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각형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은 다각형으로 그리기와 별 모양으로 그리기가 있어요. 두개다 일단 그려놓고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를 내리시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뒤집으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정렬을 해놓고
원이 조금 크니까 좀 작게 하고 두개다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춰서 쉬프트 눌러놓고 크기를 줄이면 크기가 맞춰서 줄어듭니다. 예, 얼굴만 했어요. 이제 색깔을 넣어봐야 되겠죠? 색깔은 C20, M20, Y20은 이 회색입니다. 일단 색깔을 넣고자 하는 애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면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C20, M20, Y20을 선택합니다. 테두리는 블랙이 되겠네요. 테두리 K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테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도, 귀도. 제가 지금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했어요. 모두 같은 색깔이죠? 스포일 도구를 클릭해서 중앙을 한번 콕 찔러주면 모두 다 색깔이 들어갑니다. 테두리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안쪽에 있는 색깔은 아마도 여기 C90, M40 요걸 거예요. 그래서 C90, M40, Y50, K7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안에 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스포이드 도구로 왼쪽 거를 콕 찍어주면 돼요. 근데 순서가 눈보다 뒤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두 개를 일단 제가 그룹을 해놓고 관리하기 편하게 마우스 우클릭해놓고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로 하면 제일 처음에 그린 것처럼 바닥에 깔려요. 바닥에 깔리게 되면 그 위로 얼굴과 귀가 움직이게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이 왼쪽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에 있는 코 모양도 귀랑 똑같은 색깔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은 펜도구를 그려요. 그냥 클릭, 클릭, 그냥 틀게 그립니다. 엔터 누르고 선하고 면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부분, 이걸 클릭하면 바뀌어요. 근데 선이 블랙이죠. 블랙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도 확인. 가지. 일단 머리 부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몸통을 완성해 볼게요.